최근 총선이 다가오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배신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무성이 필요하다는 뉴스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기사 제목을 보면 김무성 등판이 꼭 필요한 이유라며 말 같지도 않은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김무성은 선거 경륜이 풍부하고 김영삼에게 정치를 배워 선거 공약 능력이 뛰어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심이 없고 애국심이 있다라고 기사에 써 있는데 여론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또 슬슬 기어 나오는구나. 김무성은 가짜 보수다. 김무성은 배신자다. 더 이상 국민의힘에 배신자를 들여선 안 된다 등 김무성에 대한 비판 여론도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무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무성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전혀 정계로 복귀할 생각이 없다. 나는 스스로 불출마를 했던 사람으로 70살이 넘어서 표 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총선 나갈 사람이 없다면 사람을 만들어야지 되돌아오는 것은 옳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랬던 김무성이 최근은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무성은 현재 마포포럼을 통해 보수진영 주요 인사들을 잇따라 초청하며 보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합니다. 현재 김무성은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고 유승민과도 함께한 전력이 있어 유승민과 힘을 모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김무성, 유승민은 박근혜 탄핵을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배신자이고, 심지어 지금 대부분이 탄핵 당시를 후회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분위기와는 달리, 지금까지도 절대 사과하지 않고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강경 탄핵론자들입니다. 과연 이들을 믿고 당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